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 마르나마의 3D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미니언즈 공장 털기 시리즈입니다. 처음 들어봤다고요? 제가 기획한 시리즈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면 장기 콘텐츠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3D 프린터로 뽑은 미니언들을 결합해주고 있어요. 피규어가 한 번에 뽑히지 않고 몸통도 절반, 다리도 댕강, 뽑히는 녀석이라 많이 귀찮네요. 투명 필라멘트로 뽑은 거라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옆면이 깔끔하게 붙지 않았어요. 그린퍼티라는 재료로 홈을 메꾸어주고 사포로 다듬어줄 생각이에요. 페인트통이라 여는 것도 힘든데 이 재료가 공기 중에서 빨리 굳어서 바로 닫아줘야 합니다. 경화제랑 섞어주고 매끈하지 못한 면들에 발라줍니다. 그린퍼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서페이서를 뿌려줄 건데요. 지금 뿌린 녀석들은 공장 배경을 꾸며줄 장식들이에요. 완전히 굳은 퍼티를 사포로 갈아주는 작업이에요. 머리가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쓰다듬어주세요. 저번 호러 미니언즈 촬영할 때 같이 만들어서 배경이 똑같은데요. 또 서페이서를 뿌려줍니다. 아크릴 물감을 칠할 준비가 된 녀석들을 호다닥 칠해줍니다. 밝은색 먼저 칠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검정은 한 번만 칠해도 발색이 잘 나오는데 노랑은 세 번을 칠해야 노랑 같은 색깔이 나와요. 공장을 꾸며줄 구조물들도 칠해줍니다. 초벌 작업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안 나왔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위에 새로운 색을 덮어보고 또 칠해보면 결국 됩니다. 맨 처음 분위기랑 비교했을 때 많이 괜찮아졌죠? 노란색을 3번 칠해주고 발색이 잘 되는 빨간색을 칠해줍니다. 입에서 피나는 것처럼 채색이 되는데요. 혹시 노란색에 빨간 물감이 묻으면 울면서 다시 노란색 물감을 짜야 되니까 숨을 참고 발라줍니다. 대망의 검은색. 이거는 삐끗하면 위에 덮어도 티가 납니다. 진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고 칠해줍니다. 미니언들이 악당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평소에 입고 있는 청바지가 아니라 검은색으로 칠해줬어요. 눈동자는 새로 산 신상 갈색으로 칠해줬어요. 은은한 펄이 들어간 것 같아서 반짝거리는데 나중에는 레진으로 덮어서 진짜 안경처럼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채색이 완성된 미니언들입니다. 이제 끝이냐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실제 공장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굴러다니는 상자를 잘라서 세트장을 만들어줬어요. 배치할 구조물들을 놓고 대략적 크기를 체크합니다. 스케치가 끝난 상자에 물감을 칠할 시간인데요. 몰랐는데 상자가 물을 엄청 많이 먹네요. 제가 원하는 색도 안 나오고 치덕치덕 바르는 중입니다. 그래도 살려봐야죠. 우리에게는 붓보다는 친밀한 색연필이 있습니다. 외곽선이라도 정리해주면서 배경을 살려봅시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그림에 답이 안 보이신다고요? 우리가 그린 것을 새로운 것으로 가리면 뚝딱! 라이트랑 포탈, 그리고 도로들을 입체로 만들어주면 배경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추가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훨씬 나아졌죠? 이렇게 미니언즈 공장 털기 1편 세트장 제작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작한 영상을 감상해 볼까요? 선생님, 네, 저 혐의 글쎄요. 어, 어, 우나 우트로 미니언.
갈리오 발리버스 열라이핀도.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